자, 지금부터 문어탕 요리 레시피 바로 보여주는 요리 레시피. 자, 첫 번째 무 썰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건 무를 썰어줘요. 예. 얄팍얄팍하게 썰어야지. 요래 얄팍얄팍하게. 네. 또 이 무랑 이거 한 모금 하면은 대박이에요. 문어 삶는 것도 네. 식이 있어. 예? 방식. 방식 있어. 간단하게 삶는 것도 방식이 있다. 식이 식이 있다. 문어를 이렇게 놓고 삶은 건 안 삶은 거고 문어를 이렇게 놓고 삶은 거라. 이렇게 놓고 삶은 건데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이렇게. 이렇게 문에는 얇게 싼 거야 맛있지 두껍게 싼 거는 맛 없어. 예, 예. 아. 이게 좀 숙회. 예. 삶는 건 썬다. 아, 예. 삶는 게 아니라. 아, 삶는다. 삶는 거는 삶는 거는 이렇게 썬다. 썰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아. 이제 아. 썰고 맞죠, 할머니? 아, 맞아. 예. 좀 삶은 걸 왜 또 삶으시나. 예. 이걸 넣고 살짝 데치는데 이건 그냥 위에 얹어만 놓은 거지. 이게 같이 올라가고 이게 당겨 버리면 찔게 돼 가지고. 거의 문어 넣는 수준이 샤브샤브와 그렇죠. 예, 예. 되게 문어.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자, 열어 가지고 바로 그냥 드시면. 바로 예. 우와. 그냥 이렇게 해장국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냥 바로 먹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다들 이거는 뭐 야채나 새 걸로 넣는 거니까. 지금 먹어도 돼요? 지금. 맛 좀 보실래요? 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먹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와, 국물. 집에 가서 이 문어 우린물만 냉동실에다 이렇게 딱 넣어놨다가요. 네, 그렇게 해먹고 싶을 때 무 썰어놓고 넣고 끓여서 네.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지금 문어도 삶은 시간이 15분 내였고 지금도 막 계속 시간을 오래내진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엄청 깊은 맛이 나고 진짜 건강한 맛? 와, 저기 뭐 전날 좀 회식하시고 좀 음주하신 분들 울진으로 오세요. 저는 이제까지 울진에서 먹었었던 것 중에 제 입맛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속이 허한 느낌, 속이 속쓰린 느낌이 들을 때 그거 하고 아침밥을 먹으면 되게 좋, 시원할 것 같은. 되게 신기하게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짭조름한 맛이 나다가 계속 씹고 있으면 약간 구수하기도 하고 단맛도 나고 약간 원기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촬영 좋죠? 다 같이 회식하자, 여기 그냥.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형, 근데 둘이 먹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진짜.